30? 엄청 어려 보이는데? 안 넘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11살 이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김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이재아입니다. 저는 박채빈입니다. 안녕! 아니, 몰라요. 인디언이 누구예요? 처음 들어봐요. 하나도 몰라요? 네. 신서유기 맞아요, 혹시? 아니요. 1박 2일 알바기? 네, 알아요. 거기 나오는 은지원 몰라요? 네. 아! 봤는데! 봤어요, 1박 2일에서.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직업이요? 가수? 가수. 아이돌? 완전적 아이돌? 저희가 태어나기 전. 한 2019년? 2019년 아이돌? 응.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지금 같아요. 느낌이. 잘 먹어요? 네. 옷이 지금인데? 발라드가 뭐예요? 설명하기 어려워. 오늘 아, 맞아. 1박 2일에서 이 노래 부르는 거 같은데? 아닌가? 멋있는 거 같고 엄청 파워풀해. 점점점 더 잘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것 같아요. 리더가 뭐지? 아, 가수 같은 거 볼 때마다 가수를 위해 스태프인 것 같아요. 자기 가수 하기 위해 스태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어쨌든 목소리 다 갈라지고 안 나오고 처음 날 잘생겼어. 잘생겼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쌓이는 사람 목표는 항상 챙겨내는 것 같아.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눈에 맞더라. 되게 잘생겼죠? 네. 지금 방송 나와도 안 촌스러울 것 같아.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왔어. 최근에 다시 무대에서 이 노래 아는데?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엄청 달라졌어요. 더 멋있어지고 더 노래도 좋아지고 옛날 걸 보고 이걸 보니까 사람이 진짜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보다 뭔가 나이가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30? 엄청 어려 보이는데? 안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우리 엄마랑 나이가 비슷하겠네. 은지원의 팬이었던 분이 엄마가 돼서 다시 왔어요. 아, 그럼 은지원의 팬이었는데 엄마가 돼서 다시 이렇게 팬이 쌓이는 거면 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다 커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좋아했죠. 근데 아직까지 팬이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옛날부터 쭈 몇 년까지 연인지 은지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셋 다 나면 돼요. 팬이 돼서 고맙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을까?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한 만큼 좀 대가를 받고 있다는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나 감동받았을까? 근데 팔은 아플 것 같은데 계속 다음 사람 그 재밌었어요. 처음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나이를 듣고 안 믿겼고 또 옛날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더 멋진 아이돌이 될 거라 생각해요. 다시 데뷔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은지하는 리지스타 영상을 리액션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